그대로 이어갑시다. 자, 2월 27일입니다. 2월 27일. 이분도 올해 첫 인연이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제 방식 자체가 그래요. 제 방식 자체가 좀더더 나실하다. 나실하기 때문에 열매의 품질을 좀더더 높인다. 많은 분들이 같은 얘기를 해요. 확실히 제 방식으로 했을 때 열매의 품질이 좋아진다. 뭐, 저장성, 뭐, 경도, 그리고 맛, 이 모든 게 확실히 낫더라. 이런 표현들. 자, 그리고, 찰땅이지. 찰땅에서 습담 느낌. 습담 느낌에서 좀더더 연속이 쉬웠다. 자, 왜? 결국은 뿌리와 물의 관계겠지. 그 관계에서 좀더 더, 끊김이 적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안 되겠나. 자, 그리, 환기를 잘하는 범위 내에서 습답을 계속 조금씩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됐고, 뭐, 나쁘지 않아요. 뭐, 이러면 되지, 뭐. 자, 확실히, 입줄기에서 균이 있는 농가에서 좀더 더, 열매의 2차 폐기가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요대로, 슬슬 달리고 있으니까, 자, 물질 잘해가지고 끌어올리면 됩니다. 항상 그런 계산을 해요. 자, 골물을 언제 줄까? 요런 포인트를 잡아내야 된다. 자, 요런 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균이 시작되다 말았던 것 같아. 자, 제 기준은 그래요. 자, 얘는 결국은 수분에서 문제가 왔다는 거지. 너무 이제 굽혀도 좋게 됩니다. 자, 체내 수분이 너무 빨리 빠졌다. 이런 표현도 될것 같고. 자, 됐죠. 이분은 다 벌수정으로 했는 것 같아요. 아시 달고 그 다음은 다 벌수정. 자, 됐고. 요도 뭐, 하여튼 요래가 달립니다. 요래가 달리고 순 올리면 돼. 그럼 돼요. 이걸 뭐, 술을 막 좋게 한다. 이런 개념보다 그냥 층층이 꾸준히 열매가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작황을 만들면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됐고. 그리고 열매를 딱 보면 아, 얘는 맛있겠다. 이런 느낌도 좀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재배를 해보면 아, 이거는 진짜 아, 좋다. 이런 느낌이 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자, 정말 저라면 말입니다. 황을 두 분이 달아놓고 주겠어요. 굳이 이걸 뭐 일찍 저가 무너뜨릴 이유가 있습니까? 자, 그런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고. 봐봐, 다골다 튀어나오는데 이게 왜 튀어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지. 왜 여가 빨리는지를 모르고 왜 여가 세모잡이가 되는지 모르는 거지. 그걸 모르면 과연 이 작황을 흔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표현들. 그래,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몰라. 이게 세력이 세지 않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세력이 센것 같아요? 뜨겁거나 물부족이겠지. 이런 느낌들. 그게 결국은 결과물다. 자, 이분 봐봐. 이분 봐. 지금 골물 주고 있잖아. 2월 27일 날. 요, 몇 매다고? 9매다네. 이런 느낌들. 경영이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농사 지어주는 거 아닌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물온도는 농민이 하는 겁니다. 그런 느낌. 여기도 똑같고, 언제 골물 줄래요? 자, 그런 느낌. 항상, 이게 생계라서,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론을 따져야 돼. 아, 그게 저는 너무 싫다는 거지. 알다시피, 모든 선택은 농민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자, 저의 방향성은 결국은 꽃과 열매에 좀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줬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론이 있기 때문에, 자, 그 이론을 대입했을 때 확실히, 경영하기가 좀더 쉬웠다. 이런 부분이지. 물찬참이가 나와서 제 탓이고, 연속이 안 돼서 제 탓이고, 순이 무너져도 제 탓이고, 이렇게 표현하면 저는, 흘러가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이것도 똑같잖아. 세무잽이잖아. 왜? 왜? 좀더더 많이 생각을 해봐요. 자. 서로서로 도움이 돼야지 멀리 갑니다. 그 생각이 정말 중요해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서로 도움이 안 되면 결국은 연은 끊어집니다. 우리는 인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인연사를. 그 생각을 하세요. 자, 계속 물 온도를 체크하면서 물을 어떻게 줘야 될까? 자, 이미 대가리를 보면 딱 느낌 오잖아요. 대가리가 지금 몇쪽에 멈추잖아. 왜 멈출까? 아, 물 온도가 안 맞겠지. 뿌리가 안 맞겠지. 이런 느낌. 항상 아시 엇갈이 달아가야 돼. 아시 달고 멈추면 그 다음 어떻게 할래? 그 다음은 아시가 그 열매가 있으니까 좀더더 골물주기가 쉽고 열매가 있으니까 좀더더 두블리 뿌리를 만들기가 쉽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편한데 그죠? 좀더 다르게 생각해봐요. 자, 이분도 같은 케이스 너무 뜨겁지 않느냐 이런 느낌. 그리고 한낮에 좀 하우스 들어가 보면 어떠냐 이런 느낌. 지금 시간 12시 반이었는데 저는 들어가니까 막 아따 막 굽히겠던데 농민은.
관심이 없다는 거지. 그런 게 저는 좀더더 마음이 아팠다는 거지. 이렇게 참여가 달리면 뭐합니까? 달리면 나중에 다 물러버릴 건데, 다 전향성이 무너질 건데. 왜? 아, 물언덕 안 맞으니까. 이게 오리지널 터벅숭이잖아요. 왜? 물언덕 안 맞으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농민들이 하면서 나는 무엇을 개선을 할까? 그런 걸좀더더 많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알다시피 시간은 지나갑니다. 뭐 이래 하다가 결국은 물온도가 그리 패드라든지 그리 한기가 바뀌는 거지. 결국은 농민이 패드를 쌍패드를 열기 시작해. 그러면 다 해결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어차피 쌍패드 열 거잖아. 그죠? 그럼 그게 답이잖아. 찬바람이 부니까 한쪽만 하자는 거지. 그런 느낌. 그냥 진대물 진대물 뜨물이 심하니까 뭐 그렇게 했는 거죠. 자, 아무쪼록 많이 생각을 해봐요. 자, 결과물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좀 다른 거지. 자, 뭐 아시 몇개 달래? 엇갈이 몇개 달래? 그런 결국은 느낌인 거니까. 자, 이분들도 뭐 나쁘진 않은 흐름이고. 자, 이렇게 뭐 아시 엇갈이 층층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 온도 관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손이 좀 많다 뭐 어쩌겠습니까? 적으면 좋은데 마르면 마른 대로 그냥 달아가야 되지. 그런 느낌. 항상 열매만 달려준다면 결국은 손은 안정이 돼. 근데 열매가 안 달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이분은 아시 때 이제 색깔 날때 골물 줘서, 다른 말로 이제 일주일 전에 골물 줬다는 거지. 색깔 나는데 이것도 하나의 이제 이분만의 전략이고. 자, 그렇게 좀더더 많이 생각해요. 어이구 많다. 많아. 2, 6, 7, 8, 8. 어이구, 이거 한 탱개 8개, 아 10개 있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좀더더 재미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자, 항상 열매 보면서 층층이 달아 가세요. 됐나? 자, 됐다. 자, 항상 작게나마 응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